뭐야? 그쪽 거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. 아니, 귀한 꽃 같은데. 버리게요? 네. 그럼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. 네. 아, 참, 사리 씨. 생일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근데 거기 못갈것 같은데. 파티 너네끼리. 뭐야, 잘한 거 맞아? 잘했어. 선물도 주고. 아, 얼른 가서 축하해줘. 말은 괜찮다고 했어도 너네 가면 진짜 좋아할 거. 구사리 꿈에도 모르겠지? 아니, 방금 옆집 남자도 지 생일 아는데 친구도 없다 뭐하냐고 아주 찡찡찡찡. 옆집 남자? 어. 야, 사리집 비밀번호 뭐랬지? 78156? 아니, 8756. 곧? 나 아닌데? 그래? 어쨌든 현관등 갈아준 거 고맙다. 돌아오면 갚을게. 간다. 현관등? 제가 옆집인데 그 호수를 헷갈렸네요. 네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8756. 아, 그래. 너 7856은 되는데 8756은 아닌데. 아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근데 이것까지 왜 이래. 아직 안 주무셨네요? 무슨 일이세요? 아, 그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요? 아니, 그래도 사람 마음인데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요. 아, 저 잠시만 실례해도 될까요? 아, 참, 사리 씨. 생일 축하해요. 근데 오늘 제 생일인 거 어떻게 아셨어요? 제가 생각보다 사리 씨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. 아, 감사해요. 커피 한잔 드릴게요. 커피요?
좋죠. 아니 근데 꽃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. 아니면 헤아시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가? 몰랐어요? 그거 내가 보낸 건데. 버리고요? 이렇게 심심한데? 그럼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. 고맙다는 말을 한 번 안 하더라. 서운하게. 어디야? 아니 봤어? 어차피 남자를 다 들락날락거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? 난 그냥 생일 축하해주러 들어간 거라고. 아, 야 세상 사람들 우리 집 다 들어올 수 있어. 내가 허락할 때만. 야! 뭐야 너? 정훈아. 알았어요. 숙여. 이런다고 좋아지는 거 없어요. 이 사람 오늘 아무것도 못해요. 에? 에? 애매해요 그게. 증거 불충분이라 뭐 할 수 있는 것도 딱히 없고. 그 문도 직접 열어줬다면서요. 그럼 뭐 합의하는 수밖에. 아니면 뭐 녹취나 다른 피해 사실 증거 있어요? 아 있어요 증거. 이 새끼가 무단 침입한 날 집에 빨간 공군 박스 놓고 왔거든요. 제가 다 봤어요. 이런 미친 새끼가. 수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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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안 살려! 수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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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가! 얘야? 아니, 다들 어떻게... 아, 쟤는 아까 촬영장에서 언니 생일 파티 한다고 했던 거 들어가지고. 알바 아니고? 야, 이 개새끼야! 아, 진짜! 아,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새끼야, 너 오늘 나랑 초상 치르자, 이 새끼야!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고사리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해. 야 불어 얼른. 12시 아직 안 지났어. 진짜 미치겠다. 아 나 팔 아프다고. 이게 남자들 생일 축하 안 할 거예요? 송이야 뭐야. 누나 축하해요. 생일 축하해. 고마워. 아 내 인생 이막 진짜 스펙타클하다. 얼른 하나 둘 셋. 서른이라고 별 다를 건 없었다. 도착했어? 시차 적응하기 빡시네. 방금 미팅하고 나오는 게. 부럽다 피정원 인생. 뭐 여사친 좋아했던 차인 인생?
아이씨, 장난치지 마라. 장난칠 힘 없어. 너는 괜찮아? 뭐, 내 인생? 매일 밤샌다며. 그래도 목소리는 좋아 보이네. 글쎄, 나쁘진 않아. 여전히 막연한 불안을 느끼지만 아주 조금 달라진 건. 잘하고 있나 보네. 고생해. 끝낸다. 어. 하반기엔 신입 더 뽑는데요. 아, 네. 제발 그랬으면. MD의 약자가 뭔 줄 알아요? 뭐든지 다 한다 아니에요? 미칠 것 같고 뒤질 것 같다. 그래도 곧 다시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달랠 수 있게 됐다는 점. 여기 너무 예쁘다. 야,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미안, 미안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아, 우리 자리가 뭐 사고 난 쳤는지 모르겠네요. 아유, 전혀요. 아이고, 다행이네요. 야, 잘했어. 그래서 이번 저희 브랜드의 슬로건은 힘쓰지 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자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. 남들에게 열려있지 않은 나에게만 열려있는 시간. 오픈아워. 야, 불어. 얼른. 12시 아직 안 남았어. 하나, 둘. 어, 잠깐만. 소원은 빌고불어야지. 그리고 이전과는 달라진 생일 소원.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나쁜 일이 일어나도 너무 많이 흔들리지만 않게 해주세요. 간다. 하나, 둘, 셋. 아주 체력이 엉망진창이다 진짜. 뭐? 야 이씨, 너도 서른 대봐. 빨리 와. 근데 언니들 하나도 서른 안 같아. 야, 정신 연령은 똑같아. 우리가 뭐 애지 어른이냐? 맞아. 대출이자로 월급 탕진하는 어른이 어딨냐? 아, 나는 서른 전에 외제차 탈 줄 알았는데. 난 입사할 때 육아휴직 걱정했는데 결혼은 커녕 애인도 없잖아. 너 왜 낳게? 당하는 소리지. 뭐야? 왜 저래? 아니, 애인도 없는데 육아휴직. 나 놀린다. 언니들, 우리 할머니 돼서도 하라방으로 얘기할 것 같지? 어. 아, 그래서 언니 진짜 연애 안 할 거야? 아, 몰라. 아, 왜 몰라? 내년엔 한다고? 틀렸어. 같이 가! 응. 같이 가! 엄마! 나 아버지한테 사리 데리고 왔다고 전해줘. 무슨 소리야? 나 아버지 오기 전에 얼른 가. 사리야, 인사해. 우리 엄마야. 야, 너 미쳤어? 빨리 가. 야, 우리 애 구박하지 마.